암장부 가공이 다 끝났고요. 이 암장부를 기준으로 이쪽에 숫장부 핀을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요. 방법은 얘를 발쯤 올리고 일정한 높이만큼 이렇게 만들고 2개를 붙여줘요. 하하. 이렇게요. 반통만큼. 그리고서 기준점을 혹시 두개 높이가 다르다면 바닥을 기준으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반대쪽. 그려주고 이쪽도 그려줘야 되겠죠. 이쪽도. 그러면 아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오케이. 앞판은 다 그렸어요. 응? 앞판은 다 그렸고 이제 뒷판 그립니다. 뒷판이 이놈인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높이를 정하고 얘도 맞추고 갈상 그려요. 반대쪽. 이렇게 해서 이쪽이 위쪽이었어요. 이쪽이 위, 여기가 아래. 그러면 이번엔 이쪽이 위, 이쪽이 아래겠죠? 이거 거꾸로 해버리면 또 난감합니다. 이쪽이 위입니다. 이쪽이 위.
그리고 선이 다 그었으니까 이제 톱질합니다. 톱질. 이제 이 여기에는 보시면 이렇게 사선이 그어졌고 이 밑으로는 직각으로 반듯하게 내려가면 되고요. 그래서 색깔 그래서 이쪽은 이 선에 맞춰서 반듯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반듯하게 이렇게요. 이렇게 반듯 반듯 이렇게요. 잘안 보이네. 보이나요? 보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쪽을 보면 이렇게 사선이고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이거 연습을 좀 해보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엔 깊다 헷갈려요. 아 지금 이게 뒷판이고 이게 좌우를 써놓으면 편한데 좌우를 안 써놔가지고 이게 보자 이건가요? 아니다 이놈인가 아 이쪽이구나 상하 좌우를 써놓으면 편했는데 안 써놔가지고 지금 막 헷갈립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사선이고 여기는 밑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쪽은 사선이고 이쪽은 이렇게 반드시 내려가야 되고 여기도 이쪽은 사선인데 여기는 반드시 이쪽으로 사선인데 여기는 반드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수공구는 뭐 연습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질 부분이 어디냐? 아이고, 이렇게니까 얘랑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니까요. 그러면 요 칼선을 낸게 없어져야 될 부분이 이거니까 이 칼선을 남겨서 잘라야 돼요. 칼선, 이 칼선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선을 살려서 또 톱질을 해봅니다. 칼선 살려서 밑으로는 직각. 칼선 없어져 버렸네. 너무 붙였나 봐요. 칼선을 오버하진 않았어요. 칼선을 약간 넘기고 한번
지금은 좀 많이 남겼습니다. 보면은 이 보면 너무 작네. 칼선이 좀 많이 남았죠, 이쪽은. 자, 또 끌로 다듬어 주면 돼요. 나중에 조립하면서 뻑뻑하다 하면은 끌로 다듬어 주면 돼요. 자, 지금도 칼선이 좀 남았습니다. 네. 칼선이 좀 남았죠? 여기도 남고 여기도 남기고. 좀 많이 남긴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엔 조금 더 낫네요. 여기는 칼선이 좀 있고 여기는 없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 칼선을 오버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나중에 끌로 조립하면서 끌로 조금씩 다듬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따내야 될 부분은 풀톱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되니까 없애져야 될 부분이, 아, 이거 뒷판이죠? 뒷판이니까 가운데 2개.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끝나고 다음에 봐요.